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구 최서 남다른 위치야. 자구동. 아, 이쪽 강원도는 육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예전에 6.25 사변이 났잖아요. 네. 그때도 이 주민들도 몰랐대요. 우와. 오, 그 정도요? 어. 지금 거리를 보면 모를 만도 할 것 같아요. 누가 오려고요, 여기를? 230여 킬로미터를 백기를 달려서 우리가 강원도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에 아주 좋은 영상, 좋은 시원한 그림을 우리가 선물을 해주길 바랍니다. 1박! 예! 인사! 점도 받아주네. 아, 올라, 아, 꼬마. 아니, 쑥스러워서 그렇지, 그치? 진짜 오늘은 왠지 형 풍선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가? 강원도에서 환상적인 1박 2일 저희들이 여행을 체험하게 될 텐데요. 우와, 올라간다. 소나무에 뭐예요? 우와, 소나무구나. 브로콜리, 대형 브로콜리. 브로콜리 아니야, 브로콜리. 브로콜리. 소나무들이 이게 좀 소나무다. 돌 사이에서 나네. 오. 좀만 더 가다가 팔려가는 거 아니야? 팔려가는 거. 이렇게 됐을 때 뒤에 보세요. 와! 와! 이야! 좋다! 와! 와! 좋다! 와! 야, 여기서 우리 낚시해가지고 강성돔 45cm짜리 잡아가지고 입이 그냥 빛이 넣을 때 그냥 와짝 나무를 봐요, 나무. 그리고 매운탕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게 뼈가 내려가잖아. 아직 한 분도 안 들었어. 마지막에 어? 라면 사리. 야. 근데 우리 남은 놈이 얼마예요? 1,000원. 싸우면 돼. 싸우면 돼. 1,000원으로. 라면. 아니 전체 어, 섬 뒷면 나왔다. 섬 뒷면. 우와. 너무 커. 우와. 야, 저기 봐. 야. 와, 이 섬 되게 크구나. 우와. 와, 진짜. 우와, 저 고래 봐. 왜요? 왜 지호 좀 봐. 오. 저기 베이스캠프 아니에요? 저기야? 잠깐만, 저기가 안 좋으면 저기까지 파도 치겠는데요? 야, 진짜 준다, 너무 이제. 너무한다 이제는 여길 저기 데려와. 와, 여기 바다 여기 바람 너무 춥다. 말도 안 되는 데인데 햇빛도 안 들어오고. 와, 바다.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여기 분위기는 저녁이야. 아니 지금 체감은 한 5시 반 아니에요? 지금 몇 시예요, 진짜? 와, 저기 봐. 저기 진짜 멋있다. 저기 한 군데만 불빛, 햇빛 딱 들어온 거. 어? 와, 진짜 그러네. 와. 우와. 구름 빵빵한 대로. 야, 저 진짜 멋있다, 그지? 서울에서 목포까지 5시간, 그리고 목포에서 오프닝 2시간, 그리고 목포에서
다고도까지 100킬로 5시간. 와. 장장 12시간에 걸쳐서 생야생 야생야생 생야생 얼씨초 브라이티 저희들이 드디어 대피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굉장히 크세고요. 네. 굉장히 영하의 날씨 춥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1박을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텐트를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히말라야에서 길 수 있다는 텐트를 여기에서 우리가 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1박을 작업 도착해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경사가 있어요. 예. 텐트 치기엔 좀 무리예요. 그러니까 좀 땅을 좀 파야죠. 아. 땅을 파가지고 좀 복방을 만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다 텐트를 치느냐. 여기는요, 왜냐면 지금 산 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무섭습니다. 와. 근데 위쪽에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분다 그럽니다. 그러면요, 두 명은 따뜻한 위쪽으로 내려가서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우와. 저 낚시 정말 잘해요. 낚시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저 낚시 네 명은 잘해요. 이 거친 바람과 맞짱을 떠면서 예. 텐트를 짓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고기 잡이 두 명이 나가지고 낚시를 해가지고 예. 강성도, 여기 강성도 굉장히 많이 잡힌다 그러거든요. 강승동을 잡아보시고 어떻게든 한 마리라도 잡아보시면 그 가지고 해도 먹고 우리 맹돌 끓여먹으면 되거든요. 이야, 정말 최고니까 바보도 잡는데 바보도. 그러니까 아, 그냥 너무 잡힌 거. 바늘 이렇게 나 바늘 이렇게 집어넣으면 11마리가 걸려온다 그러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기에 고기가 물어가지고 저희가 40마리 잡아볼게요. 40. 이거 잡아가면 되겠죠. 이게 뭐 엄청 가파른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 지금 저기서 저렇게 텐트 치는 것보단 낫잖아. 아 우리 오늘 여기서 잘 수 있나요? 스탠드 바닥 스탠드도 다 밖에서 잘 그죠? 우와 이거 잡으신 거예요? 네. 저희도 이런 거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우와 몇 시간 만에 잡은 거예요? 어? 감생이요. 감생이요? 네. 감성돔. 네. 감성돔 이거요? 네. 예. 우와. 감성돔. 저희 이거 대박이다. 잡고 싶은데 이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우와 대박이다. 이쁜 거 봐. 우와. 아 감사합니다. 직접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우와. 감사합니다. 가만히 좀 있지 말고 돌아가요 옆으로. 돌리고 고기를 잡아. 가자. 가자. 자 잡으라. 자 잡으라. 은지야. 와. 와. 오늘 진짜 생선을 꼭 잡아서 매운탕 먹고 간다. 들어가지 지금 쑥쑥 들어갔지. 어 그리고 45도로 저기 많이 들어가지 않게 헷갈리지 않게 좀 예, 적절하게 해. 아니 방금 낚시 같이 배웠잖아요. 45도 45도 20도. 45도 나도 알아요 45도. 어? 아야 아야. 낚시가 진짜 쉽지가 않아. 여기 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아 낚시가. 없어 지금 이 시간에 다 자고 있는 거야. 준비나. 야. 왜? 왜 등? 이거 언제 갖고 있어요? 낚시할 것 같아서 못 잡으면 이거 하려고. 아 이걸로 낚시하시겠어요? 나 출발하기 전에 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출발하기 전에. 저 이거 세 개랑요. 선생님 그 생선이랑 바꿔주시면 안 돼요? 네? 아, 잘 드릴게요.
나왔다. 이거 천년한테 진짜. 승기야. 어? 승기야 잡았다. 뭐야 뭐. 야. 뭐야 뭐. 야. 아니 방금 잡은 게 뭐 이렇게 말랐어요. 아니 방금 잡은 게 뭐 이렇게 말랐어요.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국 끓여 먹으면 안 되나? 근데 호동이 형은 잘 먹을 것 같은데? 다시 애들 왜 이렇게 안 기쁘냐? 나는 생선 먹고 이렇게 둥덕한 소리 나는 거 처음 봤어. 아 형 낚시해봤다면서요. 낚시터는 많이 갔다고. 낚시터는 많이 갔다고. 너 낚시 많이 해봤다며. 그럼 아니 네가 낚시...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 네가. 아 난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아 너는 이게 다 거짓말쟁이야 너. 아 됐어. 아 진짜 우리 진짜 뭐라 그래 가서 이제 어떻게 해. 아 몰라. 난 네가 못한 난 반은 없었다 그럴 거야. 어? 난 네가 한 말 해줘. 난 너 몰라. 아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새우젓찌개나 끓여 먹을까요? 아, 새우젓찌개 맛있잖아. 새우젓 어떨까? 새우젓 어때?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선생님 따라갈까? 일단 집 가실 거죠? 네. 선생님 일단 가시죠 저희. 선생님 뭐 우선 집에 가실 거죠? 네. 어 저희도 잠깐. 저희가 그럼 짐 들여다 드릴게요. 네. 이거 가. 짐 가르치죠. 네. 가자. 선생님 저희 다시 드릴게요. 아, 저희가 다 드릴게요. 네. 완전 대박이야 대박! 준비하고 계세요! 진짜! 잡았어 완전 대박이야! 진짜로 잡았어? 잡았다니까! 봐봐! 정말 몽이 형의 뻥은 몇 마리? 고등어 한 마리랑 돔 한 마리 돔! 진짜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야, 빨래진 거잖아. 빨래? 근데 이거 빨래 고르실 거죠? 너 선생님 회 드리고 가시 어차피 밥 먹으실 거 아니야, 머리랑. 어. 그냥 머리만 받아가면 되잖아. 버리실 때. 그건 되잖아. 그건 뭐 상관없잖아. 버리시는 건데. 이게. 회 혼자 다 드시지 않을 거 아니야. 많이 남기시겠지. 남긴 건. 이게요, 서울 가서 시가로 따지면 얼마쯤에 팔려요? 한 마리에 거의 한 15만 원? 15만 원이요? 한 마리에. 우와! 야, 그럼 이거 15만 원짜리 매운탕이네요. 야, 뼈만 먹어도 사과보다 좋은 생선이야. 뼈만 먹어도 좋아야 돼. 대박이네, 완전 대박이네. 뼈는 꼭 저희 주세요. 어, 저희가 뼈는 꼭 가져올게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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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완전 자연사, 완전 자연사.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우와, 진짜요? 아니,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예. 머리만 있으면 돼요. 아니, 저희는 머리만 있으면 돼요. 아니, 머리만 있으면 돼요. 아. 아유, 아니 저 괜찮아요. 아, 먼저 드세요. 아, 먼저 드세요. 먼저. 먼저. 키라고. 아유, 제가 먼저. 죄송해요. 아, 제가 먼저 먼저. 아, 진짜. 아, 제가 넣어 드릴게요. 그럼 하나씩 예. 짠하죠, 짠하죠. 예. 짠. 예. 아유. 아유. 아유, 너무... 아, 맛있다. 아, 우와. 아, 맛있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 가요. 가요. 잡아온 거야? 가요. 어? 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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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드셔보세요. 아니요. 아, 이거 먹으면 먹을 수가 없지. 이거 먹으면 먹을 수가 없지. 텐트 치고 좀 딱 기다리는 거. 야, 뭐야? 이 잡은 거 형들 지금 막 코 빨개져가지고. 딱 보고 이게 봐, 잡은 거 맞냐고. 넌 이제 추정해봐서 알고, 넌 시체가 참이야. 뭐 하냐 지금? 신참이 뭐야 지금? 요즘 장난하냐? 형들 지금 니네 내 옆에 너네 뭐, 야, 괜히 이거 같이 먹어. 이걸 말라르지 마. 계속 먹고 있어? 아니, 지금 야, 저기서 지금 비바람 맞으면 몇 시간 텐션 이게 그게 아니고요. 저 선생님께 아이고. 야, 이래 진짜. 얘네 이런 식으로 가. 기본이 안 돼, 기본이. 야, 우린 그 경사긴 데다가 여기서 자연에서 다 죽고 사는 거야. 얘 정신 못 차리는구나. 얘 뭐야. 야, 나 버퍼 엎드려 뻗쳐 바로. 밥 먹어. 바로. 밥 먹어. 밥 먹는다고. 시가 15만 원이죠. 먹으면. 예? 진짜 어.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이거 형 진짜 이거 여기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소리 없어요 지금. 나는 죽을 생각해서 못 먹겠어 나는. 그럼. 진짜 안 먹어? 안 먹어. 어떻게 먹어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언니네. 너희는 일단 1박 2일 팀워크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야. 넌 범죄행위라는 거야 니네는. 그리고 야, 뭐가 생기면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게 팀워크이지. 너도 그렇게 뼈 먹니? 아니 이게 뼈를 얻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뼈를요. 우리가 이거 뭐 안 잡고 싶어서 안 잡은 거냐고. 못 잡은 거잖아요. 그거는 너가 먹고 사귀었다는 건 범죄잖아. 아니 우리가 먹고 사귀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해하지 마세요 형님. 너희들은 우리 주둥이니? 아니 썰다 주셨다니까 썰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딱 죄죄를 얘기해야지. 아, 이건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기다림만. 여차 다 죽고 다 사는데 너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범죄.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범죄.
아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뽀뽀하세요. 진짜 가고도 와서 진짜 너무 좋은 거 먹었다. 이거 이름이 뭐야? 감독님. 감독님. 마음 보세요. 감독님. 마음 보세요. 감독님. 자, 마음 보세요. 감독님. 마음 보세요. 감독님. 나 있다. 자연사. 자연사. 감독님. 감독님. 자, 수작 떨어진다. 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중부터 20분씩 기다렸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고 네. 우리가 이 매운 땅이 빼려가지고 매운 떡을 가져가가지고 우리가 맛있게 매운 떡 끓여가지고요 오늘 저녁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선생님 인생에 운수 대통하기를 희망해봅니다. 선생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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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자연사.